취향 분석 드릴 종목은 LG 하우시스입니다. LG 하우시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240% 240%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차트 분석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추천했을 때 당시의 매수 단가와 분석 시황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2013년도서부터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드렸죠. 저는 사실상 이렇게 몇만 원짜리 무거운 종목은 잘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뭐 몇억 서부터 수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인지도가 있는 종목을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 의견을 드렸는데 바닥 분석과 대비 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올 시점이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올라갈 것이다. 자, 바닥 분석가 74,000원. 그리고 난 다음에 64% 수익 중이죠. 강력 홀딩을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익률이, 제 분석 시황글이 수익률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이후 75% 급등 중입니다. 아직 홀딩 구간입니다. 아직 더 올라간다. 14만원에 강한 저항대가 있다. 자, 7만원인데 14만원을 미리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 100%라는 얘기죠. 참고적으로 저는 추천주를 추천드릴 때 꼭지 목표가를 알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락장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자, 분석대로 하락장이 정확히 왔죠? 미래를 보는 꼭지 창 매도 시점이 JTV. 1차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꼭지 목표가 구간이 나오자. 그래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못하면 강한 하방 압박이 온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홀딩해라. 자, 1차 목표가를 도달하고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14만 5천 원을 돌파 시도를 하면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 이후 240% 수익 후에 급락 중입니다. 자, 이때입니다. 240%대가 이때입니다. 바닥 분석가 7만원대, 여기가 7만원이죠? 자, 여기서 7만원에서 1차 목표가를 14만원을 봤고요. 여기가 14만원대입니다. 정확히 여기가 134,900원이죠. 대충 찍었더니. 자, 여기가 1차 목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를 하면 홀딩해라. 2차 목표가 어디까지? 22만원까지. 그래서 이 종목이 250% 수익을 내고 꼭지 목표가, 2차 꼭지 목표가, 여기가 꼭지 목표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시황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더 이상 시황 분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황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전 종목 잠재 자산과 꼭지 목표가 종목. 자, 이 종목 LG 하우시스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자, LG 하우시스의 잠재 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물린 종목이나 앞으로 투자할 종목, 단돈 5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이 종목은 매수하면 대박이다. 이 종목은 매수하면 쪽박이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른다. 자, 그런 분은 저한테 한 종목의 추천 비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대박주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LG 하우시스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약 9만 원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에 1차 왔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매물벽이 수두룩하게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 너도나도 패는 구간이다. 빠져나가는 구간이라는 얘기죠. LG 하우시스, 제가 2013년도에 추천했을 때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 잠재자산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이 구간에 매도를 쳐야 될 것인가, 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